진상 임대인하고 진상 세입자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나한테는 진상 임대인이지만 그 사람은 누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한테는 진상 세입자인데 또 누구한테는 되게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임대인은 다 악덕이다, 뭐 세입자는 다 착하고 나쁘다 이런 거를 일반화할 순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다양. 그런데 제가 뭐 직접 겪었던 건 사실 저는 많이 없고 이제 들었던 걸로 해서 야 이건 조금 심하다 하는 거를 퇴실 청소비를 받아서 임대인이 그거를 퇴실 그 청소화 해주는 업체에 돈을 주고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가끔 뭐 청소 업체들이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사는 예를 들어서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청소 업체들 예약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직접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청소 업체가 뭐 예약이 없어도 임대인이 그냥 직접 해줘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 깨끗하게 해줘야죠. 근데 이제 세입자가 이제 이사를 하고 전화가 왔대요. 집이 청소가 하나도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에서 가서 봤더니 임대인한테 통화를 했대요. 가면서 통화했더니 청소 다 됐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뭐 싱크대 그 망에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있고 뭐 바닥도 막 엉망이고 도배를 해준다고 해놓고 도배를 안 해주는 경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댓글로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배를 해준다는 특약을 달아야 됩니다. 물론 달면 더 좋겠지만 달고도 안 해주는 임대인도 있어요. 그걸 달아도 안 해준, 아이 깜빡했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 이미 했는데, 도배가 안돼 있어. 깜빡했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죠. 내가 짐을 다안 두고, 도배업체 불러서 해달라고 할 건지, 벽에 짐을 떨어뜨려 놓고, 아니면은 도배 안 하고, 도배비를 그럼 달라고 해서 받던지. 근데 이제 그 정도면 양반인데, 그냥 도배비도 안 주고 쌩까는 이제 그런 이제 임대인은 약간 조금 진상기가 약간 한2% 상승 정도 하죠. 진상기가. 그리고 이제 이사 이 정도로 뭐 크게 막 그러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그 이제 들었던 것 중에서 심했던 게 이제 세입자가 1층에 이제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제 자기 방에서 뭐 205호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가 놀러 올 때가 있잖아요. 친구가. 그럼 친구랑 같이 이제 1층 비밀번호 누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몇초 후에 임대인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하니까는 방금 같이 들어간 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임대인은 하루 종일 CCTV만 보고 있어요. 그게 취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그때 그 손님이 와가지고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런 임대인하고 이제 1년을 살았대요. 근데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 뭐 캐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 같아도 되게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지금 이 영상은 내가 찍고 싶어서 찍고 찍그뭐 내가 찍기 싫으면 안 찍을 수 있지만 누가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복도나 현관에서. 그러면 괜히 막그 카메라 한번 더 쳐다볼 것 같고. 신경 쓰이고 그럴 것 같고 또 다른 손님인데 또 나는 야 그런 진짜 별의별 약간 좀 도라이가 많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비슷한 또 임대인이 또 있더라고요. 또 다른 손님 이제 또 여자분이었는데 자기 현관문 앞에서 어떤 차가 이렇게 가다가 서가지고 길을 물어봤나 봐요. 길을. 그래서 뭔가 둘이 얘기를 하고 이제 길을 알려주고 보냈는데 임대인한테 전화가 와서 방금 얘기한 사람 누구냐고. 도대체 그게 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물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됐다면 이런 영상을 찍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약간 조금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해 되는 게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닌가? 말을 했는데 이제 전에 살던 집 주인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전에 살던 집이 새 집이었어, 새 집, 신축 첫 입주. 근데 이제 냉장고에 내가 이 말을 유튜브에 올렸나? 아무튼 냉장고에 그 생활 기스 있죠. 뭔가 움푹 패인 게 아니고 생활 기스가 났다고 임대인이 냉장고를 바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뭐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활 기스 같은 건
아니 당연 아니 도배 같은 거에 얼룩 같은 게 다 근데 이제 콘크리트에 못을 박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도배 장판에 기스가 날 수는 있잖아요. 뭔가 볼펜 자국이 날 수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트집 잡을 거면 세입자를 받으면 안 되지. 빈집으로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빈집으로 둬도 더러워질 수 있겠다. 근데 그 냉장고에 나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악덕 임대인들 해가지고 뭐 이 임대인들 또라이다 막 해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을 가끔 보면 임대인이 잘못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세입자가 잘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세입자가 내가 벌써 굳이 임대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서 사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사실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을 해서 혹시나 전 믿지만 혹시나 아 그 세입자는 생활기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움푹 파져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혹시 그거 사진 찍어 놓으셨어요? 해서 사진을 받았는데 사진으로 구분이 안 이게 기스인지 기스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생활기스 정도였어요. 근데 그걸로 냉장고 문짝을 문짝을 갈든지 냉장고를 똑같은 걸 새 걸로 바꾸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거 그냥 하지 말라고 그걸로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굳이 해줘야 됩니까 이거를? 굳이 그거는 근데 말해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진짜로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자동차 타고 가다가 어디 살 박으면 옆에 휀다나 문짝이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파지잖아요? 이렇게 파지잖아요? 냉장고 문이 그렇게 파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교체해야죠. 냉장고를 집에 던졌던 망치로 때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조심해야죠. 그런 거는 물어내야 되지만 이런 방을 내놓는 거야. 세입자가 내놓고 이제 다른 이제 손님들이 여러분도 방을 내놓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방을 구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방을 구하는 입장일 때 세입자가 사는 집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방을 보여줄 때는 세입자한테 전화를 해야 되면 전화를 하고 노크를 하고 그래도 이제 안 되면 비밀번호를 눌러서 보죠. 근데 그러면 없을 때는 비밀번호 누르고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도 전화를 하는데 이제 일하면 못 받을 수도 있고 노크를 해도 가끔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되게 좀 난감해. 그때는 이제 다시 문을 바로 닫고 이제 깨우죠. 이제 깨우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임대인이 그 마스터키로 방을 찡 열고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씻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씻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되게 좀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이제 그 예전에 같이 일했던 이제 부동산 실장님이 임대인한테 전화했더니 아 지금 세입자 없으니까 비밀번호 알려줄 거니까 방 문 열고 보라고 비밀번호 받았대요. 그래서 노크를 했는데 그래도 노크를 했는데 답이 없더래요. 몇 번을 놓고 답이 없어서 비밀번호 열고 문을 열었는데 이제 젊은 남자 여자가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대요. 막 물론 본인의 건물이지만 지금 그 세입자한테 그 세입자가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막 불쑥불쑥 이렇게 열면은 굉장히 좀 불쾌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대인도 조금 피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계약할 때는 세입자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되게 이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제 계약하고 나서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래서 임대인은 약간 아마 임대인은 워낙 그 임대인보다 임차인들이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임차인이 많으니까 인터넷에 그런 걸 많이 쓰고 얘기하고 하니까 되게 아마 많이 저도 듣기도 했고 여러분도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적도 없고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겪은 적은 없어서 사실 약간 조금 진상기가 있다 하면은 그 집을 안 가죠. 잘 몰라서 가는 경우는 있지만 알면은 여기는 조금 대화가 안 통한다면은 좀 피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진상 세입자 이거는 진상 세입자인데 여러분들은 많이 모를 거예요. 왜냐면 진상 세입자가 나 이렇게 진상짓 했다고 인터넷에 적거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겠죠. 그렇다고 임대인이 이거를 어디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 손님 중에서는 없어요. 제 손님 중에서는
제 손님 중에서는 사실 있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알아볼까봐 말을 못하겠고 이제 들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